여호와 샬롬, 샬롬이란 단어 모르는 분 없지요.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샬롬, 한국어 성경 보면 풋노트가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라, 평화, 또 평안, 샬롬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23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된 거죠. 70인역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25가지 이상으로 이 샬롬에 대한 뜻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 평화 또는 평강, 그 외에도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공의, 온전, 복의 개념, 이런 것도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하나님의 이 평강,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 다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다 입은 성도들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별됩니까? 여기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강을 입은 성도는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 편합니다.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평안이 이것이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사용된 신뢰가 창세기 15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꽉찬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이렇게 멋진 인생이 있을까? 이 세상 장수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의해서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무슨 걱정, 두려움, 근심, 초조가 있습니까? 이 평안의 은혜가 깊고 넓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가득 채워지다. 이 동사에서 온 명사형이 샬롬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4절 오늘 읽은 성경에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제 샬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죠, 저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공개하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 배경을 걸쳐 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공개했을까? 그래서 가장 근접한 논리가 그렇다면 사사기 6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개했는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 성경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23절까지. 그런데 읽어보면 이상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샬롬에 대한 정보와 어긋나는 것 같다. 이게 뭐 일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 샬롬은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 공개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반복의 역사입니다. 이 반복의 패턴을 잘 기억을 해놓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텐데 거기에 이제 맞춰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줘요. 어떤 경우는 6년, 어떤 경우는 80년 동안에요. 먹고 살고 복지 걱정이 없어요. 집 걱정을 합니까? 세금 걱정을 합니까? 병원 가는 걸 걱정을 합니까?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니까 세상 태평성대입니다. 그런 시대, 이 사사시대가 45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줘서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니까? 악한 행동이 왜 나옵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변방에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합니다. 전쟁입니다. 이 기드온 사건, 사사기 6장, 7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요. 삼손 아시죠? 이 삼손도 사사입니다. 4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요. 살 수 있습니까? 죄정신입니까? 이게 너무 압박과 전쟁의 공포가 휘몰아치니까 그때서야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에서도 안 들어줘야 되는데 또 들어주셔요. 다 들어줍니다. 새로운 사사를 세웁니다. 기드온처럼. 그 사사가 또 통치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이 사사시대에. 사무엘까지 치면 13명의 사사를 동원해가지고 역사를 운행해 가는데 왜 똑같이 다람쥐 칫바퀴 돌듯이 인간들은 계속 똑같은 행동과 그런 방법을 할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6장 1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반복되는 역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손에 그냥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신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또라는 단어. 이 NIV 영어성경에 보면 again 이 단어로 시작이 돼요. 사사기 6장 1절이. 또 그런 겁니다. 또 반복적으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앞에 면전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뒤에서 범죄를 좀 하지.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서 동산나무에서 숨는 그런 감정이라도 있어야지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여기 악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악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악, 그 범죄를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범죄한 이 악은 새로운 범죄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똑같은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확인을 시켜주는데도 어쩜 이렇게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방금 전에 읽었었던 그 악에 대한 정의입니다. 악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기록이에요.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요. 여기 더 이상한 거 있죠? 뭐가 이상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참 기가 막힌 핑계를 댑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소견과 판단과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나는 살겠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지 관계가 없겠다.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이다. 희한한 이유를 댑니다. 대통령이 없다고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대통령이 있다고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져 갑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똑같은 악을 계속 반복적으로 450년 동안 줄기차게 짓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7절 보세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내 소견과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느냐?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거슬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요, 내 소견과 내 판단과 결정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어떤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를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여호와의 명령까지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의 조상, 믿음의 역사를 걸어갔던 그 믿음의 유산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후손과 자손들이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곁에 강한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미디안은 어떤 나라입니까?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이 미디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죠.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에는 몇 명의 와이프가 있었죠?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아브라함은 세 명의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 그 조강지처가 사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하갈입니다. 하갈은 조강지처가 아닌 거 알고 있고, 그 사라가 죽고 나가지고 와이프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구드라입니다. 이 구드라고 하는 여성에 의해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 하면 아라비아 사막과 연상이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땅이 없어요. 어디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계절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전적이고 생명력이 강하고 전투적인 민족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간 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서 40년 머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까지 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상인도 미디안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미디안은 아주 뭐 형제와 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어쨌든 후손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브레아 시디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격이 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얼른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갑니다. 몽땅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동굴에서 생활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7년 동안을. 자, 사사기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전부 쓸어가는 겁니다. 사사기 6장 5절에는 그거를 아주 실감나게 묘사해요. 메뚜기 떼가 공격하는 것처럼 싹 쓸어갔다. 자, 그리고 자기들은 집이 있었는데 집 다 포기하고 산에 가고 웅덩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 방법이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방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십중팔구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기친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그러면 불법을 쓰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자살해요. 그런데 너무나 다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신앙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한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 그 외워두십시오. 자크입니다. 자크. 아주 심장을 바깥으로 뽑아내듯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은 이유가 뭡니까? 궁핍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또 하나. 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살 수가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미디안의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황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은혜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사함으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 성경 이렇게 보면서요. 참 기가 막히게 뻔뻔하다. 아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역사가 또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450년 역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듣고 그 상황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죠? 인간이. 근데 더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뻔뻔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하나님 매알도 없냐.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냐. 너무 이상해요. 이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의 모형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응답하시는가? 그것이 여호와 샬롬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론이기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여기 보시면 나오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황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여기는 종의 신분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서 나오게 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죽을 수밖에 하나님과 차단됐던 그 환경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마약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장소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끄집어 안 내면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종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환경에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공급해 주신다.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여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환경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나의 환경에서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너희를 건져내고, 건져내셨다. 참 기가 막힌 은혜의 단어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건져내다를 구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원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져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NIV 성경은 실감나게 이 건져내다 이 단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스내치. 뭐죠? 예. 스내치가 뭐죠? 잡아채는 겁니다. 예. 엮어채는 겁니다. 확 움켜쥐는 거예요. 이게 스내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쓰리꾼들 있잖아요. 쓰리꾼이 이게 한국말이 아닌데. 예. 날치기법. 이거 스내쳐라 그러잖아요. 예. 이거 확 잡아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망하는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길인데 나는 모르고 가요, 그 길을. 또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갑니다.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이 길을 가면 반드시 망하는 길인데 고의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곁에 있다가 낚아채는 겁니다. 움켜잡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의 감격과 은혜입니다. 길을 가는데 길이 절단이 났습니다. 다른 도로로 우회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게 끊어졌어요, 길이. 그럼 누군가가 와서 그 길을 다리를 놔줘야지만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끊어진 그 현장에서 모두 죽는 겁니다. 우회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리 공사를 해서 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낚아채다가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움켜잡다가 그런 일입니다. 그대로 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엮어가지고 낚아채가지고 하나님이 다리 공사를 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 그것이 건져내다,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하심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이 인도하심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너희 앞에서 쫓아내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밀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밀면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메꿔주느냐? 하나님의 샬롬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근심과 두려움 없이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사기 6장 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몇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나서 450년 만에 이것이 사시가 됐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450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45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막 틈만 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는데, 안 이루어지네. 200년 지났는데 안 이루어지네. 300년 지났는데 안 이루어지네. 400년 지났는데 안 이루어지네. 450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약속한 이 말씀들이 가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증명을 하고 450년 만에 이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확인하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묘사가 되고,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늘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사사기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셨다 하니라. 여기 잘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나는 황교원 장로의 여호와니 나는 황진이 권사의 여호와니 나는 천베라 권사의 여호와니 나는 이재순의 여호와니 나는 강상욱 형제의 여호와니 나는 유구원의 여호와니 나는 김주영의 여호와니 나는 김경자의 여호와니 나는 진은숙의 여호와니 나는 백정숙의 여호와니 나는 백성철의 여호와니 사모하는 교회의 여호와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모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증언하고 증명하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씀으로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신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증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